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김성태와 만난 적이 없다. 술 먹는 자리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 잠시 바꿔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자신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에게 필요한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검찰발 수사 정보를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지금부터요. 어제 오늘 아침까지 흘러나온 각 언론사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시계열상으로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김성태와 첫 번째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요, 2019년 1월 17일, 이때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 다음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 그 다음에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요 네 사람과 함께요, 중국 시명에서 송명철 조선 아태위원회 부실장 북한 측 인사를 만나서 여기서 합의를 합니다. 무슨 합의를 하냐 하면요. 경기도가 원래 해주기로 황해도에 해주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다, 지급한다. 이거를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제가 영상에서 그때 썸네일에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시명의 한 식당에서 다섯 명이 쭉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고요. 그리고 이 김성태에게 전화를 바꿔주는데 그때 이재명이 김성태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왜 고마워해야 돼요? 경기도가 내야 될 것을 쌍방울이 대납을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섯 명 사진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쌍방울의 방용철 부회장인데 이 방용철 부회장도 뭐라고 진술하냐 하면은 그때 김성태가 이재명의 전화를 받고 나라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통화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 모임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인 2019년 1월 24일부터 쌍방울 임직원을 도한 쪼개기 외화 밀반출이 본격화되고요. 그리고 1월 말에 쌍방울의 방용철 부회장이 그 자리에 있었던 북한 측 인사인 송명철에게 200만 달러를 전달을 합니다. 500만 달러 중에 이 일정 부분이 먼저 간 거고요. 그리고 3개월 후인 2019년 4월에 김성태가 자신의 측근인 방용철 부회장을 중국 마카오로 보내고 마카오에서 누굴 만나느냐, 또 북한의 송명철을 만나는데 이 마카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지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환치기가 아주 용이한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 쌍방울의 방용철이 환치기 수법으로 300만 달러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또 북한의 송명철에게 전달을 했다. 그래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은 1월에 200만 불, 4월에 마카오에서 300만 불, 이렇게 해서 500만 불 완납이 됩니다. 완납이 돼요. 그런데 이 2019년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성태가 모친상을 당합니다. 김성태가 모친상을 당해요. 그런데 당시 이재명이 자신의 비서실장을 대리 조문시킵니다. 이게 어제 이화영 재판에서 나왔는데 당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비서실장을 하던 A씨가 법정 증언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김성태 모친상에 대리 조문을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는 이재명이 뭘 하냐면요. 북한의 김영철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주범이죠. 이 김영철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친서를 보내요. 북한하고 좀 더 활발하게 뭘 하고 싶다. 이런 친서를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달 후인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쪽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가고요. 또 김성태가 가고요. 아태협의 안보수가 가고요. 북한에서는 누가 오느냐? 리호남. 영화 공작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리호남. 리호남과 송명철이 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닐라에서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기 대선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 꼭 필요한데 협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화영은 또 뭐라고 거들었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 북한의 공작원인 리호남이 뭐라고 화답을 했냐 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윤석열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북한하고 꿍짝꿍짝 잘할 수 있고 문재인처럼 삶은 소대가리 요거도 먹으면서도 자기들한테 꾸벅꾸벅 잘해줄 수 있는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데 그 대통령 후보급 이런 사람이 올라면은 여러 가지 의전비용도 들고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50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500만 달러 현금 동원하는 게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협의 끝에 300만 달러를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건네기로 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합의가 됩니다. 그때 북한 측 인사가 리호남 송명철이고 이쪽은 쌍방울의 김성태, 경기부지사 이화영, 아태협의 안부수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참고로 그 아태협의 안부수 지금 구속돼 있죠. 그러니까 리호남하고 거의 의형제를 맺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그 300만 달러 이재명의 방북 비용 대가, 그걸 사실 입장료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요 항상 한국의 뭐 정관계 고위층 인사가 올 때마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가지고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 입장료를 2019년 11월에 또 쌍방울의 방용철 부회장이 중국 심양에서 북한의 송명철에게 전달을 합니다. 300만 불이 이재명 대북 그 비용이 완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같은 달 27일, 2019년 11월 27일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직인까지 꽝 찍어가지고요.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식 공문을 보냅니다. 공식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을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정중히 요청드린다. 그러면서 이때는 스마트폰 사업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생산 증대, 뭐 양돈 종합 협력 사업 이런 것도 같이 추진해 볼 수 있다 하면서요. 2019년 11월 27일 요거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요구했던 북한의 요구대로 300만 달러가 중국 심양에서 전달된 직후입니다. 요런 또 공문을 보냅니다. 요런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이 공문을 보낸 직후 2019년 12월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요때 이 쌍방울은 이제 남성 내기 아닙니까? 이덕화 씨가 과거에 뭐 트라이 해였고, 그 남성 뭐 팬티하고 뭐 러닝셔츠 이건데, 비비안을 인수를 합니다. 근데 비비안은 여성 이제 뭐 란제리, 여성 내기 속옷 이런 건데, 매출액으로 보면요. 비비안이 쌍방울의 3배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요. 그 비비안을 잡아먹습니다. 무자본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업계에서는 멸치가 고래를 삼켜버렸다 하는데요. 이 비비안을 인수를 하면서 누구를,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가 그쪽 비비안 경영진을 싹 갈아치면서 새로 임원들을 선임하는데 그때 바로 이재명의 핵심 법률 참모, 법무법인 M의 이태영 변호사가 비비안의 사외이사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경제뉴스 같은 데서는 비비안이 이재명의 테마주로 급부상했다. 왜? 이태용은 그 해경군 김씨 김혜경 사건부터 시작했고 경기도지사 시절 그 이재명의 선거법 그 재판 수사와 재판을 아주 핵심적으로 보좌했고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도 법률 지원 팀장을 한 이재명의 그 법률 참모로는 오른팔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에 무슨 자리가 있었냐면요.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요. 쌍방울이 비비안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축하하는 술자리가 열렸고 여기 6명이 참석을 했는데 김성태와 이태영이 거기 있었고 뭐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태영은 뭐예요? 나중에 비비안 사회이사 등등 하면서 이 쌍방울의 전환사채 20억 원을 이재명의 변호사비 쪽으로 대납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술자리에서 이태영이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갖고 또 김성태를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같이 술 먹던 사람들이 증언을 했고 이 증언을 검찰이 확보를 해갖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태영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김성태하고 여러 차례 술자리는 가졌지만 2019년 12월에 그때 술자리를 가졌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내가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성태한테 바꿔주고 그런 일은 단연코 없다. 이게 앞뒤가 말이 됩니까? 그 술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 술자리에서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서 김성태한테 바꿔준 일은 단연코 없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이태영이 그래도 검사, 부장검사 출신이고 뭐 그런데 이거 완전히 급당황해갖고 지금 버벅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허를 찔린 것이다. 허를 찔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2019년 12월에 이재명과 김성태가 두 번째 통화를 합니다. 두 번째 통화. 그리고 그 사이에도 또 다른 통화가 있었는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더 밝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인, 2020년 3월, 이번에는 이재명이 모친상을 당합니다. 이재명이 모친상을 당하는데, 쌍방울의 김성태가 자신이 직접 조문가면 여러 가지로 보던 눈도 있고, 그래서 좀 뭐 하니까 자신의 최측근인 방용철 부회장, 바로 북한에 가서, 북한 송명철에게 계속 돈을 전달했던 사람, 2019년 1월에 200만불 심양에서 또 4월에 마카오에서 300만불, 그리고 또 11월에 중국 심양에서 300만불, 북한의 송명철에게 그거를 다 했고, 쪼개기 밀반출, 이거를 총 지휘를 했고, 또 이화영 그, 사회이사하면서 쌍방울 버카라든가 차량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방용철도 지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모친상 2020년 3월 이재명 모친상 때 자신의 최측근인 방용철을 대리 조문을 시킵니다. 방용철을 대리 조문을 시켰는데 그때 이재명이 김성태 대신에 조문은 방용철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느냐 쌍방울의 고마움을 참 쌍방울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김성태 회장을 꼭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방용철 부회장이 이제 검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쌍방울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왜 고마움을 느껴요? 첫 번째 통화했을 때도 그걸 대납해 주기로 하니까 아이고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방용철 부회장이 자기 모친상 조문 왔을 때도 아이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김성태 회장님 꼭 만날 것이다. 지금은 여러 가지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지만 내가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만나서 은혜 갚을 것이다. 뭐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각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이재명과 김성태 북한 요 삼각관계가 이런 식으로 아주 날짜와 상황 정황 그 당시에 등장 인물 오고 간 대화 오고 간 돈의 액수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복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뭐 신작 소설이다 하는 거는 씨알머리도 안 먹힐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